안녕하세요. 포기를 모르는 모델러 포기모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UV까지 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노말 베이크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캔콜라 할 때는 마모셋을 활용했지만 이번에는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활용해서 베이크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맥스 이제 가셔서 익스폴트를 해야 되는데, 익스폴트 하기 전에 저희는 일단 그 스무딩 그룹을 나눠줘야 돼요. 지금 얘 스무딩 그룹 아무것도 안돼 있죠. 그래서 베이크를 하게 되게 되면 이런 라인이 다 생깁니다. 스무딩 그룹을 안 나눠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무딩 그룹을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폴리곤 선택해서 이게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클리어 롤 한번 하고 1번 하면은 끝입니다. 이게 스무딩 그룹이 다 끝난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상관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스무딩 그룹 할때 타는 거 조심하라 했잖아요. 타는 거 90도 꺾여 있는 거. 제 기초 강의 보시면은 그 모델링 팁 부분에 스무딩 그룹을 어떤 걸 줘야 하나 그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90도가 꺾여 있는 부분. 지금 이런 부분이죠. 밑부분. 여기 지금 되게 꺼멓게 그을렸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스무딩 그룹을 바꿔주셔도 되고 안 바꿔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안 보이는 부분이고, 여기 밑바닥이죠. 제일 밑바닥. 굳이 나눌 필요가 없으면 그냥 안 나눠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베이크 뜨게 되면은, 베이크가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 요런 식으로 볼륨감이 생깁니다. 정면 프론트에서 봤을 때, 여기 밑바닥이라고 그러면은, 밑바닥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노말이 찍혀 나와요. 이렇게 볼륨감이 생겨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 볼륨감이 생겨요. 사실상 얘 하이폴은 미드폴만 봐도 이런데 그냥 다 평평하죠. 볼륨감이란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로우폴은 베이크를 뜨게 되면 여기를 스무딩 그룹으로 안 나눠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 근데 뭐 밑바닥은 뭐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라 어차피 이거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가시게 되면 잘안 보이는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를 이렇게 크게 키워서 이런 식으로 막 겹쳐놔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무딩 그룹을 굳이 안 나눠도 상관은 없다. 대신에 노말이 볼륨감이 살짝 나와서 찍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리는지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일단 어차피 베이크를 떠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익스포트 셀렉션을 누른 다음에 원하는 경로에다가 넣어주시고, 여기서 스무딩 그룹 꼭 체크해 주시고, 트라이앵글. 저는 이거를 체크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페를 키시면 됩니다. 이제 서페를 키시고, 파일, 뉴 누르신 다음에, 셀렉 해갖고, 경로 했던 로우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베이크를 해야죠. 텍스처 셋 세팅에서 베이크 메시 누르시고, 나머지는 일단 베이크 작업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EK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저번에 ZBrush에서 익스폴트 했던
하이퍼를 가져올게요. 얘는 2 곱하기 2로 해볼게요. 그다음 베이크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베이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거냐? 노멀 하이메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라데이션이 생기죠. 이렇게 요게 노말이 볼륨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저희 여기 하이퍼를 작업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다 그냥 평평했죠. 뭐 볼륨감 같은 게 없었죠. 어떻게 보면 잘못 나온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생략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이퍼를 겹쳐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잘못 나왔는데, 이제 만약에 스무딩 그룹을 나눠주게 되면, 대신에 스무딩 그룹 나누실 때, 심대로 나눠주셔야 돼요. UV 언랩 하신 다음에, 여기 오픈 UV 에디터 누른 다음에, 잠시만요. 오픈 UV 에디터 저희 밑바닥 나눠준 부분 있잖아요. 얘를 엘리멘트를 선택하고 폴리곤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전체가 다 선택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거 꺼주시고 얘를 뭐 오른쪽 클릭해서 Collapse to All 해주신 다음에 폴리곤 선택하면 얘만 UV 잘랐던 부분만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클리어 오로 하고 2번으로 해주시면 스무딩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왜 심대로 스무딩이 나눠주냐? 이게 하드섭 할때 노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하드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면 심을 이렇게 나눠주고 베이클 뜨잖아요. 대신에 여기 부분이 심이 안 나눠져 있다. UV 심이 안 나눠져 있다. 저희가 여기를 UV를 안 자른 거야. 밑바닥을 안 잘랐다고 치면은 베이클 뜨잖아요. 이렇게 스무딩 그룹 나눠주고 그리고 이런 부분 있죠. 각진 부분. 요런데 라인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스무딩 그룹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했던 레퍼런스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게. 요렇게 라인이 생긴다. 요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오른쪽과 왼쪽을 봤을 때 왼쪽이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다 잘라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이키를 떠야 라인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하드섭 할때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심을 안 나눠주고 스무딩 그룹을 하나로 준 상태에서 아니면은 하나로 준건 아니죠. 지금 스무딩 그룹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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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하나씩 준 거죠. 얘는 스무딩 그룹을 하나로 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볼륨감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무딩 그룹을 하나만 준 겁니다. 얘는 Separate Smoothing Group. Smoothing Group 나눈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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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러니까 총 6개죠. 나눴지만 UV는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는 UV 사이에 라인이 하나씩 생긴다. 이거에 대한 원리는 저도 뭐 찾아봤는데, 솔직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론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Separate 해줘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심을 안 나눠주고, UV 심을 안 나누고, 스무딩 그룹을 한번 나눠서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라인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스무딩 그룹을 나눌 때는, UV도 생각을 해서 심을 나눠줘야 한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부분에, 여기였거든요. Select by Smoothing Group 있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분들은 워크플로우가 Smoothing Group을 먼저 나누고 UV를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그냥 독학할 때, 이제 취준생 때죠. 막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그냥 UV 먼저 자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UV를 자르고 스무딩 그룹을 나누는 편이었어요. 뭐 어찌됐든 결과물만 잘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UV를 자르고 스무딩 그룹을 나누든 스무딩 그룹을 나누고 UV를 자르든 비슷합니다. 대신에 스무딩 그룹을 나누고 UV를 자르면 좀더 좋은 방법은 요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까요, 한번? 1번. 스무딩 그룹 1번 나눈 거를 셀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UV 작업을 할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번으로 좋을까요? 2번. 이렇게. 나눈 거대로 심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베이크 뜨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1번으로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볼륨감이 생긴다. 근데 이런 볼륨감은 하드스톱 할 때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대신에 뭐 저희는 지금 뭐 하드섭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까지는 베이크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없을 텐데, 다만 심을 나누고 같이 그 스무딩 그룹도 나눠줘서 베이크를 하셔야 된다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고, 여기 볼륨감을 없애기 위해 얘 나눈 걸 한번 다시 베이크를 떠볼게요. 지금 현재 베이크 떴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그라데이션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잘안 보이긴 한데, 지금 보이시나요? 요런 부분, 그라데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볼륨감이 생겼죠?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느낌? 마치 요거랑 비슷하죠? 요 부분. 그래서 비교를 해서 다시 이제 익스플트를 한거 가져올게요. 단순히 메시 교체만 하는 거면 프로젝트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셀렉 다시 설정을 하셔서 오케이 하면은 메시가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메시만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UV 그 스무딩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벌써 베이크가 이상하게 나오죠. 잘못 나온 건데, 이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베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는 평평하게 저희가 이제 하이폴이랑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이심 잘라준 부분에 라인이 안 생겼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 저희 UV 심안 잘라주고 같이 스티치 해갖고 여기를 붙여준 상태에서 베이크를 떠보면 여기 심이 생깁니다. 지금은 잘라줬기 때문에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멀 베이크 작업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잘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잘안 나왔네요. 여기 부분. 그래서 디스턴스 한번 조절해 볼게요. 지금 0.01로 돼 있는데 얘를 0.02. 잘안 되네요, 얘도. 그럼 얘도 한0.0. 수치를 조금씩 줄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0.03.
지금 잘안 되는 거 보니까 차라리 로프를 수정하는 게더 빠를 것 같거든요. 얘 0.01로 주고 로프를 수정할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 끝부분이랑 뭐 이런 부분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 로프를 살짝만 겹칠 수 있게 안으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도 살짝만 꺼내서 좀 겹쳐지게 한 다음에 다시 메시 교체 베이글 다시 떠보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베이글 잘안 나오면 포토샵에서 수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실무 들어가셨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막 로우폴까지 수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 많이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할때 그냥 포토샵으로서 수정할 때도 많아요. 어차피 막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면은 이제 로우폴을 수정하던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지금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포토샵에서 수정은 안 하고 한번 로우폴을 이동해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베이크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어찌됐든. 0.01. 네.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이런 부분 살짝 찡겨서 나오긴 하는데, 크게 티안 나서. 근데 여기가 또 문제가 생겼네요. 나머지 보시면은, 또 문제가 생긴 데는 확인해 보시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AO랑 얘네들이 아까 기존에 했던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된 거였네. 잘못 본 거였네. 그래서 노멀 보시면은 나머지도 다잘 나왔죠? 여기가 조금 안쪽 부분이라 잘안 나오긴 했지만 여기가 잘안 찍히네요. 얘를 살짝만 올려주고, 여기 지금 버텍스가 모자라서 이 부분이 잘안 찍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줘서 컷으로 버텍스를 준 다음에, 얘를 땡기시면은 잘 나올 겁니다. 베이크 뜨는 게 사실상
좀 까다로울 순 있어요. 막 어디는 잘 나오는데 또 어디는 잘안 나오고, 이런 또 지금 또잘안 나오죠. 너무 들어가서 그러죠. 아, 너무 나와서. 특히나 이런 가려져 있는 데 있죠. 이게 프로젝션이 이렇게 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잘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네, 지금 잘 나왔죠, 이제? 로퍼를 좀 수정해서 베이클 다시 떴었는데, 이제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이 잘안 나온 건가, 아니면 원래 제가 하이퍼를 이렇게 한 건가, 잘 모르겠네요. 뭔가 티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아예 스커팅 작업이 있네요. 이거는 잘 나온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로우폴까지 살짝 수정을 해서 베이클 떠봤거든요. 로우폴 수정할 때는 최대한 얘랑 이제 겹치게 만드는데 계속해서 보면서 디스턴스를 좀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로우폴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한번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디스턴스를 해보고 안 되면 로우폴을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는 하이폴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이폴이 뭐 너무 깊이감이 너무 많이 들어 있거나 그러면은 로우폴에 엣지를 더 줘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엣지를 더안 주고 하이퍼를 수정해서 작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한 가지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혹여나 뭐 이런 부분 잘안 나왔다고 해서 로우폴 수정하지 않고 포토샵 가져와서 그냥 문질러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바쁠 때는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했죠, 아까. 네. 그렇게 해서 베이크할 때 약간 여러 가지 상황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베이크까지 완료가 돼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텍스처링 시작을 해볼게요.